요즘 들어 최고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매번 이렇게 즐기면서 보는 게 얼마만인가 싶은데요. 이러한 한국 축구의 명성은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선수 신분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감독으로 변신해 벤치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분들이 많죠. 그 중에서는 해외로 나가 한국 축구의 방식 자체를 퍼뜨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베트남 축구를 180도 바꾼 것으로 유명한 박항서 감독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감독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판곤 감독입니다. 한국에서 축구 행정가로 활약할 때에도 특유의 선구안으로 벤투 감독을 선임했고 그 결과는 월드컵 16강 진출로 나타났던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판곤이 한국 축구계를 맡던 2018년부터 아시안게임 우승, U20 월드컵 준우승, U17 월드컵 8강, 동아시안컵 우승 등 굵직한 성과가 나왔고 2022년 사임할 때까지 4년 동안 한국 축구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런 업적을 눈여겨본 말레이시아는 김판곤을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고 김판곤도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수락했죠. 그리고 선임 5개월 만에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성공해서 또 한 번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김판곤 매직에 말레이시아는 완전히 열광했죠.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는 2연승을 기록하기까지 하면서 현지에서 김판곤 감독에 대한 지지는 절대적인데요. 이에 말레이시아 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판곤 감독을 계속해서 붙들어야만 한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실력과는 별개로 축구 응원의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운 나라입니다. 국가대표팀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엄청난 인기가 있으며 공식 서포터즈인 울트라스 말레아는 특유의 광적인 응원 덕분에 말레이시아 자체가 월드컵 수준 국제대회에서는 보기 힘든데도 해외에서 인지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판곤 감독이 나타나 국대팀의 실력까지 수준급으로 올려놓기 시작하니 말레이시아 팬들이 느꼈을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김판곤이 올려놓은 아시안컵 본선은 말레이시아 국가대표가 무려 43년 만에 밟는 땅이었습니다. 1980년 이후로 2007년에 딱 한 차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진출했을 뿐 말레이시아는 43년 동안 한 번도 자격으로는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과거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지녔던 것을 생각하면 그간 팬들의 한이 얼마나 쌓였을지 헤아리기 힘듭니다. 자타공인 아시아의 복병으로 한국조차도 말레이시아 원정은 고전을 면치 못해왔는데 어느새 다른 나라들의 추월당에서 이젠 한국 축구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그만큼 나름의 기본기는 되어 있는 팀이고 한국의 도움을 계속 받는다면 말레이시아는 지금보다도 더욱 발전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월드컵 2차 예선 A매치 기간에도 키르기스스탄과 대만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게는 1대3으로 밀리며 도저히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후반 3골을 몰아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만난 대만과의 경기 역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은 슬슬 꿈에나 그리던 가능성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판곤 감독이라면 말레이시아 축구를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올려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지 매체들의 기대도 뜨겁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과 김판곤 감독에게 찬사를 보내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매체는 김판곤 감독과 그의 선수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과다.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은 예상외로 100% 승률을 달성하며 월드컵 2차 예선 조 1위를 차지했다라고 호평했죠. 이어 김판곤 감독의 목표 달성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 감독은 이번 2차 예선에서 승점 12점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벌써 6점을 얻어 절반을 달성했다라며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목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21일 대만 원정전의 승리 역시 김판곤 감독의 교체 용병술의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매체는 대만 원정 경기와 관련한 김판곤 감독의 평점을 10점 만점 중 9점으로 매겼는데요. 결과를 얻기 위해 대만을 귀찮게 하려는 김 감독의 플랜이 작용했다. 그의 기민한 교체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울로 조수해를 빼고 투입한 대런 로크가 이날 경기에 결승골을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판곤 감독은 이 점에 대해 겸손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판곤 감독은 이번 승리는 개인이 아닌 모든 선수들의 몫이다. 우리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려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며 본인의 용병술 혹은 슈퍼서브 구실을 한 로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것보다
팀 전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3차 예선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모든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라며 여세를 몰아반듯이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하지만 문제는 과연 언제까지 김판곤 감독을 붙잡아 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판곤 감독이 아무래도 언제까지고 말레이시아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돌아와야 할 텐데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김판곤 매직이 너무 잘 듣다 보니 포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김판곤 감독이 워낙에 업적이 크다 보니 돌아오길 바라는 한국 팬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다소 매끄럽지 못한 방법으로 떠나보냈던 전적이 있었던 만큼 김판곤 감독한테도 말레이시아에서 인정받는 동안에 박수칠 때 떠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죠.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부임 시기에 김판곤 감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사임하고 후임인 트루시에 감독이 오자 베트남에서는 은혜도 모르고 입을 싹 닦았죠. 당시 한 베트남 기자가 트루시에 감독에게 던졌던 질문의 내용이 박항서 감독과 한국 팬들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질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결승전에서도 박항서 감독은 끝내 태국을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 지금의 방식으로는 태국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인데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하면 지금의 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박항서 감독이 추구해왔던 축구 철학이 잘못된 것이니 갈아엎자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름다웠어야 할 베트남과의 이별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불쾌감으로 얼룩지고 말았죠.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떠나간 베트남은 거짓말처럼 폼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21일 A매치에서도 이라크에게 0-1로 패배하며 고배를 마셨죠. 일각에서는 박항서가 없이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베트남의 오만이라고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지켜봐왔던 한국 팬들은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 축구계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동남아 국가들에는 뒤통수를 치는 이미지가 짙은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 또 그런 예시가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레이시아가 지금 김판곤 감독을 떠나보내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도 그럴 게 조만간에 말레이시아는 한국과도 맞붙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같은 2조로 묶였습니다. 다른 두 나라는 요르단과 바레인인데 이들이라면 어떻게든 해볼 만하겠지만 한국만큼은 벽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조 1위가 예상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도 조 2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한국을 상대로 최대한 버텨내야만 합니다. 골 득실차로 밀려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여기서 김판곤 감독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꽤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감독이 딱히 부진했던 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도 남아있는데 재계약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부임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열린 협상 테이블은 말레이시아의 일방적인 구애에 가까웠죠.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김판곤 감독을 붙잡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코스모는 최근 보도를 통해 김판곤 감독과의 재계약 협상 결과를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2년 뒤인 2025년까지 김판곤의 마법 같은 손길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김판곤 감독이 세계 랭킹에서 말레이시아의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제시한 이후 이 재계약 소식은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에게 확실히 안도감을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후 국가대표팀의 헌신과 임무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의 결정은 말레이시아 대표팀이 2026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할 아시아 최고의 18개 팀으로 부상하기를 열망하는 만큼 올바른 조치였다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김판곤 감독에게 국가대표팀을 계속 이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죠.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우리는 김판곤이 지식이 많고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2022년 1월 부임한 이후 2년 계약을 맺은 김판곤은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권으로 이끄는 등 성과를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페스타볼라 메르데카 결승전에서 타지키스탄에 0-2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판곤 감독의 기회를 계속 제공하려는 팬들의 신뢰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의 패배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입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레이시아 팬들이 꼽은 성과 중에는 시리아를 상대로 2-2 무승부로 묶는 데에 성공했던 것, 중국과의 1-1 무승부, 파푸아뉴기니를 상대로 벌였던 10-0 골잔치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지에서는 덩달아서 한국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올라가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축구가 나오는 TV가 있는 음식점이라면
한국인이 들어가기만 해도 김판곤의 나라에서 왔다며 잘 대해주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거저 내어주기까지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와 듣는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 현지의 축구 응원 열기와 김판곤 감독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하곤 했습니다. 또한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팀을 성장시킨 공로가 큰 김판곤 감독에게 말레이시아 국왕이 직접 특전을 제공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동안 비자 발급 등의 절차로 인해 지원 인력을 한국에서 불러오는 데에 제약이 컸던 점을 고려하여 김판곤 감독이 데려오는 스포츠 인력에 대한 특별 비자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새 한국 축구는 해외 축구계로도 뻗어나가 이제는 아시아 전체의 축구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축구 팬들 역시 체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앞으로도 한국 축구가 아시아의 맹주로서 이러한 역할을 더욱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